네, 안녕하세요. 평촌서울러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. 먼저 전방십자인대 기본적인 좀 해부학이나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게 무릎 모형인데요. 전방십자인대란 것이 이름을 잘 보시면 전방십자인대거든요. 그러니까 전방에 있다는 얘기는 후방도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십자인대라 그래서 전방십자인대가 있고 후방십자인대가 이렇게 있어요. 사람 무릎이 이렇게 단순히 경첩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짝 돌 수도 있고 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움직임을 우리가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달리기 할때 안전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인대가 필요한 건데 이 겉에 물론 큰 인대들이 있지만 속에 보시면 이게 전방 십자인대고요. 앞쪽에. 그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게 후방 십자인대.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그러면 앞으로 안 빠지게 해주고 후방 십자인대 그러면 뒤로 안 빠지게 해준다고 많이 알고 계신데 물론 맞지만 사실은 이 회전 운동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무릎이 이렇게 피버팅 될 때가 많은데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대입니다. 전방 십자인대가요. 그래서 무릎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어지는, 그래서 위에 있는 뼈와 아래쪽 뼈를 연결해주는 게 되겠고, 자, 요거 좀 징그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실제 무릎을 사람의 그 사체에서 전방십자인대만 잘 보이게 사실은 단면을 좀 잘라서 무릎을 구부릴 때와 펼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한 사진이에요. 잘 보시면 후방부에서 여기 위치에서 밑으로 연결이 되고,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고 또 회전하는 것도 막아주게 생겼습니다. 나중에 이제 수술할 때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요 원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상 해부학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릎 안에는 항상 우리가 물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물 안에서 인대가 끊어져 버리면 자연 치유가 좀 어려워요.